안녕하세요. 옥스윙몰의 옥선생입니다. 오늘 옥선생 리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좀 특이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왼손에 들고 있는 건 이제 FF247 5번 아이언입니다. 이 로프트가 21도예요. 21도인데 그 뭐 예전에 클래식한 상황에서는 뭐 3번 아이언 때로는 2번 아이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로프트인데 높이가 엄청나게 뜬다고 그랬죠. 이 공의 탄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5번 아이언을 치는데도 전혀 부담이 없다. 그리고 제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건 뉴 이존 GT 스틸 샤프트입니다. 스틸 샤프트고 지금 850이 꽂혀 있어요. NS 프로 850 네오 샤프트가 꽂혀 있는데 이제 둘 다 레귤러 클럽인데 이건 거의 뭐 84.9g 정도 되니까 실제로 이 51g인 FF247보다는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스틸이라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FF247은 지금 뭐 거의 최고의 클럽이죠. 그리고 200만원 초반대 형성되어 있는 그 세트로는 최고인데 이 두 개 다 5번 아이언은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는 클럽입니다. 이 요넥스 뉴 이존 GT 5번 아이언 그리고 온오프의 FF247 클럽인데요. 지금 뭐 로프트는 이 뉴 이존 GT가 20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서 있는 거죠. 야, 서 있는 데다가 스틸 샤프트. 그러면 과연 이제 거리 싸움을 한번 붙여보려고 하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좀 불편한 리뷰가 되겠죠. 왜냐면 가뜩이나 긴 클럽을 또 세게 쳐봐야 되니까 저는 그게 장타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거리 클럽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제가 한번 이 최고의 대장이라고 하는 이 100만원 중반대 형성되어 있는 이 뉴 이존 GT 시리즈와 그것보다 70-80만원 더 비싼 세트로 따졌을 때요 FF247의 이 막강 5번 아이언의 대결을 펼쳐보도록 할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먼저 온오프사의 FF247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클럽이에요. 저기 뒤에 온오프 백에 항상 넣고 다니고 그 다음에 200m 정도가 남았을 때 그러니까 220에서 225야드를 공략을 할 때 쓰는 클럽인데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딱 다섯 개씩만 칠게요. 제가 체력이 안 되니까 무작위로 그냥 다섯 개만 딱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몸 풀고 그런 거 안 하고 정말 세게 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방식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약간 뒷땅인데요. 자, 숫자로만 비교를 해보죠. 지금 206.8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FF247. 너는 한 220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자, 또. 자, 아이고, 욕심이 들어가니까 막 감기네요. 왜냐면 이게 감아야지 멀리 가거든. 자, 지금 보면 207까지 나왔어요. 또. 다섯 개씩만 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약간 우측으로 푸시드로 쳐봤는데요. 좀 덜 맞았어. 세게 쳤다고. 207. 얘는 오! 잘 나왔어. 214. 오! 나쁘지 않았는데요. 자, FF247 214까지 나왔습니다. 클럽의 어떤 세트, 8개 세트의 이제 별매의 5번 아이언들인데 유틸리티 클럽이 필요가 없는 클럽들이죠. 얘는 로프트가 21도고 20도예요. 자, 214까지 나왔어요.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자, 봅니다. 좀 세게 치니까 약간 탑핑이 나네요. 208. 지금까지 214가 나왔는데요. 또. 이번에도 조금 세게 쳤는데. 그냥 뭐 아무래도 거리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치는 것보다 좀 세게 치는 것 같아요. 225. 와우. 225. FF247. 22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보면 막 많이 쳤어. 근데 얘는 그 뭐 페이스가 표시도 없어요. 표시도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한번 페이스 보여드리면 어때요? 깨까대. 밑에 솔. 깨까대. 아이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일단 225가 FF247이 나왔고 제가 왜 이 비교를 하냐면 스틸 샤프트, 그러니까 FF247은 스틸 샤프트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뉴 이존 GT는 그래파이트도 나오고 스틸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파이트는 너무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 비거리 아이언에 대해서 그 존재를 잘 모르셔서 이런 클럽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어찌 보면 뉴 이전 GT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찍는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좀 무겁겠죠? 좀 무거워요. 근데 살살 치고 그런 거 없이 쳐볼게요. 자, 쭉 갔어요. 와, 확실히 막 뭔가 묵직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자, 217. 아까 224. 근데 이건 뭐 처음부터 200, 물론 이제 몸이 좀 풀려서 그럴 수도 있겠다. 217. 이건 로프트가 20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39.25인치. 길이는 똑같아요. 보면 제가 이제 길이를 비교를 해드리면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다만 이제 로프트가 1도 차이가 나는 건데. 아, 아무래도 세게 친다 그러니까 약간 땡겨요. 자, 217 나왔었고 219. 아,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힘이 있다 보니까 스틸 샤프트가 좀 더 잘 먹히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러면 약간 방향까지 고려를 해서 우측으로 한번 쳐볼게요. 219. 야, 확실히 땡겨져, 땡겨져. 219. 227. 저는 일단 거리를 본다고 그랬어요. 뭐 똑바로 공을 떠나서 일단 때려본다고 그랬죠. 근데 아, 이것도 좀 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런치 앵글은 17도 정도 나오고, 아무래도 세게 치려고 꽉 잡는 것 같아요. 훅그립으로. 야, 이것도 땡겨지네. 저 훅그립으로 치니까 227까지 나왔죠. 221. 아, 그 1도 차이를 무시 못하겠네요. 그리고 클럽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진 않는데, 제가 우측으로 한번 푸시도로 아예 쳐보겠습니다. 자, 자, 우측으로 출발시켜서 아예 가운데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와, 229. 229.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어때요? 뉴 이존 GT가 금액대도 전체적으로 많이 저렴하고, 그렇죠? 100만원대니까 100만원 중반. 그라파이트는 스틸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 저는 만약에 그 클럽을 이제, 사실은 FF247을 지금 제가 오래 썼거든요. 근데 워낙 멀리 가니까 사용을 했는데 약간 좀 가볍다는 느낌이 들고, 조금 더 좀 강한 클럽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 교습가로서 클럽을 여러 가지 써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 조만간에 뉴 이존 GT로 제가 뭐 어찌 보면 금액이나 스펙으로 보면 다운그레이드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스틸로 한번 더 가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치기가 굉장히 편한 클럽이에요. 근데 헤드가 좀 빨리 들어온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건 좀 약간 적응이 필요하지만, 지금도 거의 121.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도 차이를 무시를 못하겠네요. 약간 한 5에서 한 7m 정도가 지금 뉴 이존 GT가 더 날아가는데, 이건 진짜로 굉장히 자존심을 건 대결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 5에서 10 정도는 뉴 이존 GT가 더 나간다 라는 걸 제가 지금 증명을 해드렸지만, 실제 뭐 샷을 할 때 무게감, 그리고 약간 무거운데 힘 빠지면 좀 후반에 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후달린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럴 것 같은 클럽은 뉴 이존 GT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약간 힘이, 후반부에 체력이 약하다 그러면 FF247, 왜 얘는 그런 말 있잖아요, 대면 나가는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사실 골프클럽이 200만원이 넘는 세트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뉴 이존 GT는 지금, 야, 이상해, FF247을 제가 너무 띄워서 그런지 몰라도 뉴 이존 GT는 분명히 저렴하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절대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로프트 1도 차이야. 제가 둘 다 한번 세게 치는 걸로 끝치고 마무리 해볼게요. 얘 진짜 세게 쳐볼게요. 오메. 또 후겨. 228. 그 다음에 FF247. 야, 너도 한번 자존심 한번 살려보자. 확실히 가벼워. 확실히 가벼워요. 오고. 더.
222. 역시나 그런 비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좀 힘이 있다. 근데 비거리 아이언이 필요하다. 그러면 뉴 이존 GT 우리 옥스윙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멤버십 여러분들은 훨씬 저렴한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FF247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분들은 정말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자기 스타일에 맞게 구입해서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두 개 다 들고 있는 건 5번 아이언은 별매입니다. 별매. 그러니까 보통 8개 아이언 세트인데 6789PAASSS 8개 세트인데요. 얘네들은 별도로 구입을 하는 클럽들입니다. 근데 이제 거리가 제일 많이 나가니까 제가 절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힘이 있다면 뉴 이존 GT, 그리고 약간 힘이 없다, 거리는 원한다, 무조건 FF247 옥스윙몰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여기 위에 나오잖아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몰 리뷰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